이게 그렇게 좋다 이거죠? 우리 김하영 씨 모녀가 드시던. 아까 뭐였죠? 함량 콜라겐. 저는 항상 가루만 봤지 이렇게 액상 처음 봤거든요. 네. 일단 색깔은 이거 뭐라 그러지? 매실차 같은 매실차, 색, 예, 그런 색이에요. 한번 드셔보시죠. 네. 네네. 맛있네요. 괜찮죠? 네. 그 원액을 먹는 것 같은 거네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네. 그 고함량 콜라겐을 먹으면 주름 개선 같은 거에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콜라겐을 만 밀리그램씩 12주간 복용하였을 때 4,000mg씩 섭취했을 때보다 진피의 밀도가 8.8%나 더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고함량 콜라겐을 드시고 난 후에 피부도 정말 많이 좋아지셨지만 이 관절이 걸으실 때 약간 다리가 막 아프다 막 이런 소리 진짜 많이 하셨는데 그 네네. 소리가 싹 사라지셨어요. 진짜요?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콜라겐이 연골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독일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 중에서 이 관절 통증이 있는 선수 100명이 12주 동안 이 고함량의 콜라겐을 섭취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 78%가 움직임에 대한 통증이 감소를 했고요. 또 증상이 현저하게 호전이 된 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네, 실제 고함량 콜라겐이 처음 주목받은 건 바로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부터였다고 해요. 이거 먹을 때 주의사항 없습니까? 이 고함량 콜라겐의 경우에는요, 약 50ml 정도 섭취를 권장하고 있고요. 또 너무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설사나 구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